자, 그런 말이죠. 지금 뚱보균이 몸속에 있는지 없는지 간단하게 확인 한번 해보죠. 그게 가능해요? 네, 그게 가능해요? 자, 지금 여기서? 네. 자, 지금 가장 드시고 싶은 음식 생각 없이 한 마디씩. 자, 홍지민 씨. 불족발. 자, 이응택 씨. 대창. 자, 신인선 씨. 까르보나라. 그렇죠. 다들 이렇게 답변 딱 들어보시면 본능적으로 네. 어떠세요? 살이 찔 것 같으세요? 안 찔 것 같으세요? 아, 찔 것 같죠. 아씨, 또 당했다. 네. 네. 여러분의 장속에는요, 유익균보다 유해균이 많다는 뜻이에요. 먹고 싶은 걸로요? 네, 유유상종이라고 해서. 오. 자, 오늘은 말이지, 내가 막 치킨이 막 당기는데, 아, 괜히 막 케이크가 막 당기는데, 괜히 막 배달 어플 막 눌러보고 싶고, 막 이런 분들 있잖아요. 그 순간, 여러분들, 장안에는 말이죠. 유해균들이 쫙 깔려서 활동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. 오, 근데 자주 그런데? 근데 유해균들은 말이죠. 뇌로 자꾸 신호를 막 보내요. 야, 달고 기름지고 막 혀에 자극적이고 막 좋은 거 막 먹어봐, 먹어봐, 먹어봐 막 이 자극을 주는 거예요. 이 신호가 뇌로 자꾸 전달이 되면 그날 따라 이상하게 기름지고 단 음식을 먹고 싶어질 가능성이 큰 거예요. 그리고 악순환을 거듭하게 되기 때문에 장 건강 아주 나빠질 수가 있어요. 제가 한때 그 라면 막 이렇게 우리 딸이랑 다섯 개 여섯 개 끓여도 배부르지가 않아요. 폭식쯤 왔을 때.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. 그때는 그걸 먹어도 또 케이크가 생각이 나고 또 케이크 다음에는 떡이 생각이 나고 맞아, 뭐 이렇게 맞아. 이게 다 알고 봤더니 탄수화물이잖아요. 저게 바로 그 탄수화물 중독, 탄산 음료 중독 이런 것들이에요. 먹기 시작하면 그 음식만 계속 먹고 맞아. 싶어지거든요. 그래서 이게 결국 중독이 돼요. 이게 특히 유해균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바로 이 설탕이나 밀가루와 같은 정제된 그 탄수화물들이거든요. 특히나 이 설탕은 뚱보균의 증식을 높여서 장 운동을 떨어뜨리고요. 또 밀가루에 들어있는 글루텐의 분자들은 노폐물들이 막 서로 엉겨붙어 덩어리를 만들어서 장내 환경을 굉장히 나쁘게 만들어줘요. 결국은 우리가 어떤 음식을 섭취하느냐에 따라서 장내에 유익균이 많을 수도 있고 또는 유해균이 많을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다. 그래서 방법은 간단해요. 이 유해균이 좋아하는 고지방이나 고탄수화물은 조금 피하시고요. 유익균이 좋아하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, 과일을 평소에 많이 섭취하시면 됩니다. 아주 간단하죠.